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도 실적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KH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좀 많이 알고 계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신 만큼 그만큼 좀 인지도도 있고 시장에 좀 유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이 폴더블 폰, 뭐 Z플립도 마찬가지고 접히는 이 신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점유율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따라잡을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만큼 신기의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21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수급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물량이 2022년 1분기에 또다시 잡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에 따른 부분은 계속 실적이 분기가 이연될 뿐이지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삼성전자 단독으로 이 폴더블폰 이 출하량 자체가 한 1만 5천 대에서 2천만 대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 기준을 했을 때에도 이 삼성전자 단독의 매출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지금 폴더블폰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KH바텍의 기술력이 점점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애플에서 폴더블폰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사실 신기라는 부분이 이 폴더블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폴더라는 것 자체가 접힌다라는 부분인데 이 접히는 그 신기가 거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KH바텍이 그 핵심 부품을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트를 보면서 손절과 목표가 한번 잡아가고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 약 10% 윗구간 26,500원 잡아드리고요. 아래로는 계속 지지를 받았던 2만 원대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데 이 종목에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사실 8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을 했을 때에도 홀로 상승을 하면서 그만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 지금 지수가 내려와 있는 부분은 이 9월 말에서 10월 달로 이어지는 이 지수 하락장에서 8월 달에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코스피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개인 매도세나 아니면 일단 매도세가 훨씬 더 증가하면서 주가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지속적인 하단 가격대는 2만 원대로 잡혀있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사실 2만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는 과거 하락보다 훨씬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폴더블폰이 계속 시리즈가 계속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H바텍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과거 일반 접히는 스마트폰이었는데 일반 접히는 2G폰에서 폴더의 가격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폴더블폰의 신지 가격이 훨씬 더 고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 종목이 2G폰에 들어갔었던 폴더의 폰의 매출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KH바텍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